멀쩡대한 다이너솔 잠깐만요. 나 지금 완전히 컨디션 안 좋네. 자, 여기까지. 집에 찾아오셨는데요.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역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 올 때부터 기운이 확 느껴져요. 그 기운 끝까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먼저 들어갈게요. 찬혁 씨는 저희가 예리한 방 나온 걸 봤는데 네. 약간 수달 같다고 이날. 네. 오늘의 무드는 좀 어떤 느낌인지. 일단 원래 옆머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컴백하면서 이걸 밀어버렸어요.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머리를 아 이때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다. 네, 대중적인 머리. 대중적인 수달. 머리가 너무 커트가 이쁘게 됐어요. 내돈내산. 아 내돈내산이었구나. 예, 이렇게 그냥 토크 후루룩 딱딱 해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토크를 준비했냐면요, 바로 악뮤의 플레이리스트 토크입니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약간 코리아 하이틴 감성. 오. 코리아 뭐가 있을까요? 코리아 하이틴. 뭐 200%지 않을까요? 어 반응 이렇게 좋은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친구가 생겼다. L-O-V-E. 아 우리 200%는요 뮤직비디오가 정말 이게 여기서 우리 수현 씨가 여기 남자 주인공을 이제 짝사랑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이런 코리아 하이틴 감성.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지금 대체? 일단은 제가 실제로 짝사랑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찰떡 같은 연기를 했었죠. 아 이런 사람도 약간 있어요. 상습적으로 짝사랑하시는 분들. 그냥 그걸 즐기는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흥미가 떨어져요. 이 촬영을 하는데 그 배우 네. 상대 배우가 이제 남주혁 씨잖아요. 네. 이때 이제 처음 나오셨을 때 데뷔작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막 연기를 이제 하시는데. 혼자 아 혼자 혼자 되게 부끄러워서 아 막 얼굴 빨개지고 아 언제 그렇게까지 아 남주혁 씨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 왜 그러세요? 저 혼자 아 오빠 저리 가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저기 있는데 보지 마. 남주혁 형 그 품으로 넘어지는 신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아 저리 가. 나중에는 감독님이랑 주혁 아, 오빠도 다 이제 그냥 하라고. 어떠셨어요 보는데? 네 저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안 볼만하죠. 안 볼만하죠. 200% 노래는요 사실 아, 너무 예쁜 가사가 또 대박이었죠. 아침이 깨는 Sorry Morning. 작사 천재다 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녔죠. 네. 예.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인재님. 인재님. 예, 아, 뭐 잘 드시네, 잘 드시네. 코리아 하이틴 감성 플레이리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맞다. 아, 코리아 하이틴. 여기에 또 아, 이 노래는 코리아 하이틴이지 하는 거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플레이 앨범 1집에 있는 가르마라는 노래. 오토칸코 누니, 오토칸코. 조사를 많이 하셨네. 뭐, 나도 자작곡 하고 싶어. 그럼 오토칸코 불러볼래? 아니, 제발 넘어가주세요, 제발. 오케이, 패스하겠습니다. 오토칸코. 아, 좋아. 제발 제발 아 분명 뜨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들을 수 있는 곡들인데요. 라면인 건가 이야이야.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이건 뭐 거의 주말
정말 테마송이죠. 아직도 그 딱 첫 소절이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희가 그 K-POP 스타 때문에 할머니 댁에 머물고 부모님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몽골에.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 집에서 깨끗한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 라면 먹고 싶다. 맞아. 오늘 저녁은 라면인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따라 부르면서 뚝딱 번들었어요. 아니 이때 왜 근데 라면 광고가 없었죠?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따로따로도 괜찮으니까. 여기 그리고 특히나 라면인 건가 하고 마지막에 나만 이런가라고 예 이것도 가사가 있잖아요. 이제 방송에는 라면인 건가 나만 이런가 꿈이 라면 일어나 이걸로 바꿨어요. 라면인 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중의적인 뜻을 지닌 알 리바이도 알리바이. 네. 알리바이. 몰랐죠.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알리바이인지. 이런 건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왜? 어 뭐야? 뭐야? 그럼 천재인척 하신 거예요? 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분명 이 정도부터 뭘 숨겨놨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번에 해프닝 곡도 중간에 Y랑 D를 해피엔딩인데 이거 해피엔딩 줄여서 해프닝으로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뮤직비디오 나오잖아요. 뮤직비디오 감독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아 이게 연출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지 뭔가 근데 실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이런 것도 다 팬분들이 다 노는 하나의 문화니까 예. 성공했다. 이게 진짜 성공하는 콘텐츠의 비결입니다. 장난감 만들어주는 거에 성공했다고요.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 다 제페토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을 또 선물 주셨네요. 이거 플러스 어른들도 사실 어른들을 네. 네, 이거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다행이다. 의도한 게 하나 나왔어. 예. 이거는 근데 제가 의도한 건데 당연히 다 이제 그냥 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지금도 나 소름 돋는 거 알았어. 설마 어른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걸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야 소름 돋는 거 알아? 너네들 어쩐지 닮았다 했더니 남매?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녹아지면 막 그러면은 어른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았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붉은 애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가 근데 지금 진짜 붉은 애가 세수하는 것 같아. 붉은 애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 한 소절만 그러면은 붉은 애가 세수하던 파란 바다 검게 물들고 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맞다 두 번째 노래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목 컨디션이 별로인 척 하려고 사무실에서 이거 노래하려고 감사하다 19층 사무실 분들은 다들 악뮤가 왔다 간 줄 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뭐 제대로 한 번만 지금 저 완전 제대로 한 제대로 같이 해보자 뭔데요 이게 여러분들 다 기타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잠깐만 저렇게 목을 축인다고? 그럼 나도 한 번! 대결이야 뭐야 키가 어떻게 되지? 그런가? 낫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처음을 먼저 해주시고 다이너솔 해주시고 아 다이너솔 같이 하고 아 다이너솔 같이 하고 다시 이 청정구역을 더럽히기 싫은데 아니 연습을 얼마나 연습하셨으니까 방금 다 보여드렸잖아 아니 그건 이제 연습이었고 이렇게 사람을 압박한다고? 다이너솔 하시고 그럼 제가 받아서 할게요 와
좋아요. 그렇다면 나를 벌쩍 뜨게 한 벌쩍 뜨게 한 벌쩍 뜨게 한 뭔가 우당탕탕하고 빠바바바바바바 이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우당탕탕 진짜. 마마큼 움직이는 게 쩡쩡쩌랑 쩡쩌랑. 이 노래가 ENFP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네, 봤어요. 보셨어요? ENFP가 뭐야? ENFP가 좀 막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약간 공상 좋아하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근데 이 영감이 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옆에 아빠인가 이제 운전하시고 한테 홍대 쪽으로 들어갔는데 사람 엄청 바글바글바글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듣고 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느려보이면서 저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생각해보니까 이걸 움직이게 하는 건 심장일 텐데 심장은 건전지가 없는데 어떻게 되지? 와, 되게 신기하다. 집에 가서. 근데 솔직히 요즘 노래 90% 이상이 사랑 얘기인데 이렇게 다양한 노래 주제 다루는 가수는 악뮤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절절한 사랑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일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주제들을 듣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오히려 지금은 조금 피하고 싶은 느낌이 좀 오히려 들어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걸 하시든지 또 악뮤 그 자체로가 하나의 장르니까 우리 팬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드디어 마지막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아, 맞다. 아, 플레이리스트. 연말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지난 인연이 생각날 때.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 촉촉해지네요, 또. 예. 뭔가 그 발랄함에서 마지막 발랄함 저희의 이 곡이 그리고 우리 찬현 씨 본인의 이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곡 수현이 방에서 울며 작곡하던 오빠를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곡 소개 누가 해? 곡 소개 보통 뭐 미디엄 템포 발라드에 막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울면서 그런 거를 봤다고 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사전 동의 없이 스케치북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라. 죄송한 부분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만. 아, 그쵸. 약간 상도가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짠 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들었을 때 별로야 약간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니까. 수현이가 옆에서 계속 나불나불나불. 이게 좀 남매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찬혁 씨가 되게 내밀한 감정들을 또 쓰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내가 거기에 공감을 해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진짜 저한테 큰 숙제였어요. 큰 숙제였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음색이 좋은 거랑 별개로 노래를 해석을 좀 해라. 그냥 잘 부른다고 좋은 게 아니다. 했었죠. 저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기 얘기를. 오빠의 경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가사와 비슷하게 오랜날 오랜 밤처럼 이별을 하고 노래 부르기 전에 감정을 생각하면서 해요. 그래서 오빠랑은 별개의 스토리를 저는 상상해서 갖고 있어요. 아, 진짜? 되게 궁금했는데 본인만의 뭔가 유니버스가 네. 있군요. 네네네.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했어? 띵동띵동.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여기 또 가사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빠가 이게 이별을 이제 자기가 정의를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다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약간 이런 거 전 너무 되게 겁먹었었어요. 어머 진짜 마르기도 하잖아요. 어? 태양이 세수하면 마를 수도 있고. 와 혹시 제가? 그리고 내가 세수와 아 내가 그러면 이별을 종결할 수 있는 거야. 어른들이랑 세계관이 이어지거든요. 허풍쟁이 허풍쟁이. 알겠습니다. 야! 예습 코너가 있죠. 예습 코너는 바로 문득 가요입니다. 2MC를 봐줄 분이 필요해요. 두 분 중에 누가 보실래요? 네. 전 가요? 문득 가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가요 MC 제재입니다. 세연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 컴백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악뮤입니다. 둘이 아닌 홀로 서기를 한 이찬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홀로 서기. 이 곡이 사실 근데 우리 찬혁 씨 솔로곡이 될 뻔했다고. 그렇죠. 네, 어쩌다가 악뮤곡으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되게 잘 맞는 노래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거의 처음으로 나왔어요. 수연이한테도 야, 나 솔로곡 나온 거 같아 했어요. 수연이도 근데 인정. 근데 이건 나보다 오빠한테도 잘 어울린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악뮤곡으로 하자. 악뮤곡으로 하자. 악뮤는 떨어지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거리만큼 두 명이 너무 캐릭터가 강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 색깔을 붙여가자 해서 이번 뮤비에서도 파트가 완전 달라요. 노래도 1절 2절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장면 전환이 계속 있어요. 낮과 밤으로. 그쵸. 뭔가 팝콘을 잡으려고 했는데 비어있고 뭔가 계속 추억을 하나하나 잡으려고 할 때마다 사라져 있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감동적으로 천재했죠. 두 분이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나 가사말이 좀 있으실까요? 1절이 끝나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그 파트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대중분들이 찾고 찾았던 저의 파트. 기다리던 순간이다. 갑자기 제가 근데 진짜 팩트예요. 팩트여서 제가 말 못하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댓글 안 본다고. MC분이 아주 일을 달고 나오셨네요. 찬혁 씨 킬링 파트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건 좀 마지막 이 부분이 일부러 가사를 안 들리게 했어요. 경고 같은 거야 이러면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약간 인터넷 소설 같은 느낌 살짝 나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건 좀 마지막 그냥 뭐 나는 내 할 말을 그냥 하는 거고 어쩌다 들은 거죠. 두 분의 스타일이 확실히 네.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네요. 서로를 이제 커버해 주는 거죠. 그럼요. 이번 앨범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하자. 꾸며내지 말고 이전에 그 어떤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기대하는 거 그대로를 꾸며내지 말자. 이제 자연스러워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같이 커가는 거라서. 정규 앨범은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계속 가져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1집이 플레이, 2집이 사춘기, 3집이 항해. 떠나온 어떤 20대 초반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항해보다 뛰어난 앨범 혹은 그 비슷한 앨범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그 전까지는 좀 더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뭐 정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쉬지 않고 뭔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일단 신곡을 저희가 요청하기에 앞서서 오늘 문득 가요 MC 해줬던 소감 좀 여쭐게요.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제재님이 되게 좋은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저기서 우리가 음악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많이 썰을 풀고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찬혁 씨는 오늘 소감 어떠셨을까요? 일단 덕분에 저도 그 양리 일대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저희도 되게 재밌고 뭔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익하기까지 예 이것이 바로 시사교양 프로그램 클래스겠죠? 이제 정말로 우리 악뮤의 신곡 해프닝 바로 듣겠습니다. 오케이 할게요.